날수로는 3일이지만 횟수로는 5시라 할 수도 있고 6시라 할 수도 있는, 저한테는 여섯 번째, 여러분은 다섯 번째, 뭐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봉해를 월요일에 시작해서 거의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그것도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인포메이션을 얼마든지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같이 모여서 도전이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받으니까 꼭 그래야 될 건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카고 제일교회가 봄, 가을로 삶을 다시 회복하고 또 있었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기간을 갖는 일은 매우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집회에 우리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에 감사합니다. 오늘 1부에 하신 성가대 맞죠? 네. 아유, 오늘 두 탕 드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지휘자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해주셔서 많이 은혜가 됩니다. 찬양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 또 에베네셀, 찬양팀도 많아요. 거기다가 주일 이때는 스트링 앙상블도 있고요. 하모니카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시카고 제일교회가 찬양의 아주 다양한 장르로도 클래식부터 해서 컨템포러리까지 또 악기로 해서 보이스 에르기까지 아주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집회가 되면 음향하시는 분들 수고 참 많으시죠. 또 주차하시는 분들, 또 강사 왔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분들, 또 밥 사주시는 분들. 제가 오늘 저녁은 우리 이 권사님이 사주셨는데, 이 권사님은 미네소타 복음교회 제가 한 17, 18년 전에 집회 갔을 때 그때도 강사 접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 교회 두 번 집회 연속으로 밥 얻어먹은 그런 유일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사주신 분들, 저는 밥 사주는 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근데 밥 사주는 사람보다 목사에게 더 좋은 거는요,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왜 밥을 사주겠어요? 목사니까 사주잖아요. 근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참 좋아요. 알아서 해줘야지, 그걸 꼭 얘기해야 되냐? 그럼 얘기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얘기 안 해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저희는 교회 주일 예배 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도 말씀하게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잘못하면 감사가 자랑이 될 수 있고 기도가 가십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같이 기뻐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나눈다는 일은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교인들이 참 좋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기도의 요청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교인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제일교회에 오니까 연마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참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젊은이가 많은 교회는 장래가 촉망된다 그러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장래는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피지컬리 제너레이션이 이어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진다,
또는 신앙의 본질을 기억한다, 믿음의 공동체로 이뤄나간다는 것은 그 책임이 장래에 있는 것이, 그 장래의 그 책임은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게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장로님들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뵙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좋은 점도 그렇고 아쉬운 점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장로님들의 모습에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30년 후에 청소년들의 장로님 될 때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교회 어르신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은 젊은 분들이 하시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물론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하는 게 귀해요. 전도서에 보면은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한 큰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통 여상한 일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애인을 사랑하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일들은 명령으로 합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면 복음서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없고 하기 어려운 일을 강권적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명령 안 해도 잘하는 일은 내둡니다. 젊었을 때 곤고한 나르기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왜 하느냐? 그게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그럼 시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렇게 돼 있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형제가 동거하는, 아니 그거야 뭐 형제가 같이 동거하지 무슨 뭐 별거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가 같이 더불어서 잘 산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묵과합니다. 대신에 해야만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일, 해서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또 연만하신 어르신들 다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우리 때도 저도 그렇고 옛날 신앙생활이 뭐 말씀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때문에 했습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다니면서 그때 들었던 말씀 속에 지금도 뇌리를 스치고 가는 그런 말씀들이 기억되십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럼 그때 뭐 했냐?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스케줄은 지금 3월이죠. 이제 부활전 준비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 준비하고 부활절 끝나면 뭐 합니까? 그 다음 이어오는 부모님 주일 또 준비하고 그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여름 수양회 준비합니다. 여름 수양회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바로 여름 성경학교 거기 뜁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제 여름 행사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문학개밤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시 뭐 이런 거, 이렇게 셀로판 종이 가지고 이렇게 조명했던 거,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모여서 그거 하느라고 또 한 달 갑니다. 그거 하면은 가리방으로 또 뭐 잡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하여튼 열심히 긁습니다. 그 끝나면 추수감사절, 그거 끝나면 성탄절 준비하고 그리고는 겨울수양회 또 준비하고 계속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해야 아주 신앙생활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은 아닙니다. 얼마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두 부류의 청소년 시대를 지난 이들에게 신앙의 변천을 조사했습니다. 한쪽은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한 그룹, 한쪽은 사역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그냥 부모들하고 같이 예배드린 그런 그룹. 어느 그룹이 더 신앙적으로 더 오래
지속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얼핏 생각하면 이쪽 같은데 34%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예배에 참석했던 이들이 훨씬 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에 사역하는 데 중심이 됐습니다. 그럼 군대 다녀오신 분들 사역이 뭐예요? 사역. 야, 오늘 사역병 5명 차출. 그럼 어떻게인가요? 일하러 가는 겁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평생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60, 70 되면 피곤해. 얼굴이 피곤해요. 왜? 교회 와서 열심히 일만 했어.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변화됩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고 동창생만 말고. 아, 그분들은 희한해. 언제 만나도 똑같대. 아, 아주 뭐 짜고 치는 것 같아. 어쩜 넌 똑같아. 무슨 소리니? 뭐 너는 이 하나도 안 변했다. 야, 뭐 그러고. 여고 동창생 빼놓고는 다 변해요. 다 변하는데 여러분, 변화의 주체가 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집니다. 대개의 경우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사느냐, 아마 여기 있다가 한국 다녀오신 분들은 금방 알 겁니다. 왜 그렇게 동갑내기들이 벌써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그러는지 몰라요. 예.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우리의 쉐입이 달라집니다. 또 성질로 달라집니다. 성격으로 우리의 쉐입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르신들 오늘 오셨는데, 저도 이제 뭐 아직은 저는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못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저를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저 강원도 진부의 연합집회 갔는데 장로교 연합집회였습니다. 강사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집회에는 우리 미국 감리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은퇴 얘기했더니 서기곤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아니 이제 시작도 안 하신 분이 아직 뭐 벌써 은퇴 얘기해요. 저도 41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왜 말을 잘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어찌어찌 살다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이 뚜렷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말로 하면 우리는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죽으면 죽은 대로, 살면 산 대로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선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혹여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더 거룩해진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어른들께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내가 살았더니 이 삶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도 보여졌지만, 그래 말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여기서 사역하시다 한국에 가신 박희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가서 박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아주 참 귀한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요즘에는 왜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요즘 사람들이 뭐 말한다고 듣나, 괜히 감정만 상해. 그러니까 난 말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젊을 때는 어른들이 얘기하면 또박또박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어요. 당신 젊었을 때 어른이 얘기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그때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안 들어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눈치 보면서 자꾸
아니 뭐 그렇게 뭐 얻어 잡수시려고 할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아니 인기 얻어서 지금 뭐 하시려고. 저는 교회에 어른들이 많다는 것은요 이건 큰 축복이에요. 아니 어른이 많아서 지금 뭐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제 지론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우선은 삶이 뭔지를 좀 알잖아요. 예? 저는 그래요. 젊었을 때 참 좋죠. 아 풋풋하죠. 전 학교 다니면서 왜 비만 오면은 그 미제 그 군복 뭡니까 그 외투복 그 저 까만 거 물들인 거 딱 기세우고 예. 그리고 서대문서부터 동대문까지 걸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걸었는지 몰라. 근데 괜히 걸었어요. 아 봄나죠. 예. 그리고는 쫙 걸어서 시청 앞에 있는 황제다방에 가서 맨 마지막 황제 딱 듣고 142번 타고 역전동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러면 굉장히 뭘 한 것 같아요. 그립긴 하죠. 그러나 저보고 그때로 돌아가라면 싫어요. 싫어요. 아니에요. 지금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나. 우선 돈 쓰는 게 낫고요. 야 그때는 튀김 한번 사 먹으려면 참 여러 번 망설였는데 이제는 그거는 사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삶이 살아온 것 때문에 뭔지 알아요. 조금. 네. 그래서 조금 그때보다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라냐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스무 살짜리들이 걱정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때는 막 그거 걱정했거든. 뭐 10월 유신 반대, 뭐 삼선개헌 반대. 1년의 반은 그거로 지냈어요. 아, 그때 비하면 지금 나라 괜찮죠. 스무 살에는 지 걱정하기도 어려울 때예요. 근데 그때 막 나라를 걱정하니까 이게 나라가 걱정만 하는 거지 무슨 해결책이 있나요? 용서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거는요 우리 속에서 참 귀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와서 여쭤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첫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또 지금 나이 든 거 좋다 그러니까 또 뭐 60, 80을 대개의 경우는 25 그래요.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쓴 그 천지 창조의 그림에 아주 뭐 완전히 초콜릿 복근의 S 라인으로 쫙쫙 빡빡 했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이 해석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나이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은 두 살이었을 수도 있어. 아니 갓난 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스무 살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모든 연령은 다 아름답다 온전하다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젊다 늙다 하는 것도요 얼마나 상대적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계세요. 94세 지금 다니셨는데 우리 막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잡수는 테이블이 1번 테이블이 있어요. 다른 데 가라고 하다 안 갑니다. 거기만 모여서 잡수. 딱 그 고정석이에요. 전에는 막 흩어져서 잡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거 뭐 얘기 좀 하겠다는데 뭘 또 사역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제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잡수. 그러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뭐야 외면하진 말라 그러죠. 이 어르신이 쭉 가다가 이렇게 70대 장로님들이 모인 걸 보더니 좋을 때다 그러시더라고요. 70대 되신 분들 좋을 때 사십니다 지금. 김영석 교수가 90이 넘으셨는데 당신이 사고력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때가 언제냐 인생에 했더니 75세를 넘어서다. 저는 그게 90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마 그분이 100세 되면 한 80이라고 얘기하실지도 몰라. 우리의 삶은 이 생명이라는 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얼마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 오버 더 힐
끝났다. 이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끝냈는데 뭘 마음대로 끝냈대요. 에?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할까요? 불신앙이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오래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삶에는요, 나이에 따른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장수가 복이라는 말이 전에는 거슬렸어요. 왜 거슬렸냐면, 그러면 젊을 때 죽은 애는 저주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믿는다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장수가 축복이에요.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이에 따라서 경험하는 은혜가 달라요. 근데 그 나이의 경험은 그 나이가 돼야 경험을 해요. 그 나이가 돼야. 제가요, 좀 빈충이 같은 소리 할게요. 40세에 설교하면서 제 설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웃기죠? 웃겨요. 웃고 나는데 좀 이상하죠? 아니, 내가 은혜 받았다는데 왜 웃어요? 뭐 본인 보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은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들으면요, 풋풋해. 그래서 저는요, 가장 내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최선의, 뭐 꼭 뽑는 것이 이상하지만 베스트 설교가 어디냐? 지난주 설교예요. 지금 막한 설교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설교예요. 왜? 전에는 몰랐던 것을 살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전에는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커피는 사주지만, 아,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게 좋으시죠. 뭘 좋아 이놈아. 60대 중반을 살아보는 그 즐거움을 니네가 아냐? 훨씬 나. 살아봐. 60 중반 살면 기가 막히다. 이걸 제가 50대에는 50대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려줘요. 70에는 또 어떤 즐거움을 주실라나, 80에는 어떤 지혜를 주실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그런 삶의 여정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외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못하셔서 못하신 것일까요? I'm sorry. 나는 그저 네가 스무 살까지 그냥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네가 고치든지 바르든지 뭐 어떻게 쓰든지 그냥 연장해라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게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스무 살보다 40이, 40보다 60이, 60보다 80이 더 강건하게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지신 걸까요? 쏘리. 그 다음부터는 네가 그냥 이거 해서 그 다음엔 건강관리해라 그랬었을까요? 겨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스물에 그치는 능력일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지은 모습이 그것밖에 안 될까요? 그는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 거지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뭐 모르러도 못 가요. 뭐 어릴 때 다 불렀잖아요. 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그러면 고백으로. 좀 상스러운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이것만 잘한다 그래요. 그게 구원의 귀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 설은 너무 길어졌습니다만은 어르신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살아가는 갈수록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는 모습, 살면 살수록 은혜의 폭이 넓어지는 모습, 그리고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그 발림이 커진다 하는 이것이 당당하게, 또는 그것은 의무적으로라도 말씀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와서 시편 23편을 4절까지만 못하고 그 다음에 갔는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내 생애에 선함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따른다. 이 시편 24편은 잘 모르긴 하지만 학자들은 이 다윗의 아주 말년에 지은 그런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살고 나서 내가 살아온 삶의 자국들이 선함과 인자함으로 반드시 채워질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 역시 다윗이니까 다르구나. 예, 물론 다윗이니까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호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라고 썼어요. 그냥 뭐 그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래야 되겠는데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목자로 보고 자기를 뭐로 보는 거예요?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지나가면 양이 지나간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자기의 삶도 양으로 살아가는데 양으로 살아간 자기의 삶은 선하고 인자한 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옳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그래서 살아서? 아닙니다. 양은 누구를 따라가요?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말은 양이 지나간 자국은 양이 지나간 자국만이 아니라 누가 지나간 자국이에요? 목자가 지나간 자국이에요. 그러므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분이 인자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발자국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연륜이 많을수록 내 삶의 길이가 길수록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과 달라선 안 됩니다. 나는 양으로 목자 대신 주님을 쫓아가니 내 쫓아가는 그 길이 내게 있어서는 나의 주님의 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요. 어쩌다가 그랬겠지, 그냥 어쩌다가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삶의 연륜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될 말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 자국이 하나님의 자국이 남더라. 그리고 내 자국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더라. 이 교회가 그런 귀한 은혜로 채워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번 집회에 은혜 받으신 분 계신지요? 섭섭하네. 아니, 근데 우리 시카고 제일 교회가 참 좋은 건 말하는 게 참 좋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대개는 어떻게 해요?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뭐 내가 수고한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내가 수고한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말을 잘 하셔야 돼. 아, 오늘 주신 말씀이 도전이 됐습니다. 잊어버렸던 걸 다시 찾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 말이 매우 중요해요. 수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욕 봤어요 그래. 아니 난 욕만 보고 가나? 아, 내 교회에서 그러면 저 말씀 전하면 제일 좋은데 아니 시카고까지 와서 난 욕 보고 가고. 말을 근데 말씀들을 참 잘하세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자, 오늘 이번 집회에 은혜 받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방방 뛰어도 좋고 꼬꾸라져도 좋고 거품 품어도 좋고 뭐 금니빨에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그건 현상이고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냐라고 하는 걸 보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은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모르면 자기 안에 있으면 처음 들은 것 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더불어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감사하십시오. 혹시 양말 사드리려면 절 사주지 마시고 목사님 사드리세요. 사실 저는 오늘 가면 끝이에요. 저 워싱턴 감리교회 가면 시카고 제일교회 내가 집회하고 갔는데 막 글쎄 며칠 기억하겠죠. 그냥 너무 솔직한 스타일인가 그렇게 많이 기억 못해요. 나도 뭐 내가 하는 사역에 거기에 골똘히 해야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이미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깨닫고 기억나는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집회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낮에 안 오시고 저녁에 오신 분 계세요? 낮에 오시고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거리를 다 아실 테니까 서머라이즈 안 해도 되죠. 주께서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삭개오야 부르는 그 속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변화의 역사는 다 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한 변화는 우리도 잃어버렸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회복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줄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무가. 주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이제 일어나는 변화를 몇 가지 우리 속에 소개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얼마나 생뚱맞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게. 아니 지금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다 빠져나갈 즈음입니다. 잘 계획이 없었어요. 여리고에서도 없었고 더군다나 삭개오의 집에서는 주무실 계획이 없었어요. 아니 주무시는 건 고사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이제 겨우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옛날에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초면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어줍지 않게 지금 만났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반쯤 가리고 반쯤 보이는 속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그 아주 요상한 만남. 근데 더 간이 하시는 말씀이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요 본문을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 이게 오늘 네 집에 가도 되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좀 묵었으면 좋겠다. 괜찮니? 청하는 게 아닙니다. 유하여야 하겠다. I must stay.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 보고 이럴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냥 생각하면 당황스러운 제안입니까? 내가 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회 끝나고 저기서 제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다가 권사님 오늘 집에 가서 좀 자야겠습니다. 권사님 당황하시네. 권사님이시구나. 아유 당황하셔. 예. 당황되죠. 막 진짜 농담이지 진짜인가? 만우절은 어젠데 뭐 이렇게 짬이 들어가는 거죠. 예. 황당해요. 왜 그래요? 가도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 I'm not ready.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그래도 지금 사흘 동안 얘기나 했지 같은 말씀으로 통용이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안 되신다네.
그런데 이건 처음 만나가지고서 아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 재워주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돈 못 벌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신세를 짐은 졌지 누가 자기 신세 지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리고 부자고 뒤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럼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손님 오는 거 이거 참 사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이제 신방 가면 이제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 날짜 잡기 어려우시죠? 우리 집은 아무 때나 오세요. 그래서 아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필요해.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오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하다가 9시에 갔어요. 밤에 그 집에 9시에 갔는데 문을 열어줘야 말이지. 그래서 이제 했어.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그 표정을 문을 열더니 아이고 뭐니나 하고 그냥 문을 확 닫아가지고서 들어가시더니 한 10분 걸리더라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연락을 주셔야지.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미리 연락 안 한다고 그랬나 아무 때나 오라고 해서 난 갔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한국 가셔보세요. 여기 있으면 한국 오면 아무 때나 전화해. 아이, 그러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왔어? 그럼 만나서 밥 먹어야지 내일 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 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연락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연락해봐. 아유 진작 전화 주지. 아이고 내가 스케줄이 해가지고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부담된다 그 말이거든. 손님이 집에 온다? 이거는 아주 부담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부담되진 않아요. 우리 집에 오는데 아무 때나 그냥 와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5시에 퇴근이 예정이에요 늘. 근데 어느 날 3시에 왔다고 그래보세요. 아니 지금 오면 어떡해? 연락도 안 하고 2시간 있다 와. 그래요? 안 그럽니다. 안 그래요. 네. 애가 학교 갔다가 그랬다가 오야 될 시간에 안 오고 미리 왔다고 해서 화내는 부모는 없어요. 걱정은 해드려도 그걸 막고서 뭐 연락 안 했다 준비 안 됐다 여보 I'm not ready 그러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영접은 준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도 갈까요? 안 된다네. 아휴, 관계가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문제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대상자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기를 뚱칠까? 어떻게 하면 속에서 덕어들까?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내가 이렇게 이용해 먹을까 하는 그런 대상으로 봤던 그 관계가 이제는 자기 집에 오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했다고 돼 있습니다. 에이 주님이니까 그랬겠지. 권사님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영접하시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 오늘 가도 돼요? 그럼 내가 갈까요 오늘? 네. 저런 집은 안 가도 돼.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온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온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이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신세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을 급히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변했다 그 말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청소를 더 잘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관점 그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변화예요. 삭개오에게 나타난 것, 이것은 그 관점의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신세가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다 마다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서는 그냥 즐거움하고는 관계 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저 오랫하게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얻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서 챙기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별거 없어요. 능이 없으세요? 가지신 것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그냥,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은 즐거움에서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참 신나는 것에서 신나지 않은 것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즐거움의 기준이 바뀌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 오늘 지금 연속극 뭐 우차사 뭐 개그 콘서트 이런 거 하는 시간인데 이거 여기 와 있으면 되나? 자꾸 맴돌아 보세요. 와 있는 게 힘들지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사실은 바울이 그런 의 말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는 너를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만 사랑해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기준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내 몸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것이 우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인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가 막히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내가요, 무엇일래 하나님이 지으시고 온전하다고 하고 축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내 죄를 속량하셨느냐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전도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 관심 갖기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그럼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길 권한이 없어요. 정말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끔씩, 아유 목사님 혈색이 참 좋아요, 아주 건강이 타고나셨나 봐요. 아, 뭐 하세요? 뭐, 예. 뭐 운동하긴 하죠. 뭐. 한 몇 개월 못했지만 검도를 하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게 있어서 혹여 그걸 묻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매일 새벽에 하는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가?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면 첫 번째, 물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나를 블레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제 손을 가지고 머리를 블레싱합니다. 잘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잘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눈으로 축, 오늘도 복을 보게 하시고 보는 것이 복되게 하시고, 코를 만집니다. 오늘도 복을 냄새 맡게 하시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복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것 모두가 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다 합니다. 내가 아는 내 모든 육신의 부분들을 축복합니다. 심장, 저녁에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자는데 너는 계속하는구나. Sorry and thank you. 발바닥,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서 하루 종일 서 있어. Thank you. 네. Relax. Blessing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축복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쓰셔야 됩니다. 비행기 타도 그러더만요. 산소 내려오면 다른 사람 돕기 전에 너부터 써라. 그게 셀피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남을 축복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에게만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확장되어지라는 거지요. 근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복 주면서 아 신난다, 오늘은 내가 하니까 딴 놈들은 다 저주받는데 나만 복 받... 그렇게 기도는 이어지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 새끼들, 뭐 가족들, 우리 교인들 뭐 쫙 나가는 거죠. 조국을 통해서 뭐 예, 다 블레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은 왕이셨고 내 주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시대, 주인으로서의 시대는 끝났다고.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면은 왕자와 공주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의 아들이 딸 된 거예요. 와 신난다 룰룰랄라. 이제는 신하가 하는 일 안 해도 되고 뭐 일꾼이 하는 거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집안 꼴이 되려면 주인의 자식들은 그 집에 있는 종보다 훨씬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로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볼 때 다 다른 사람 희생하면서 하는 것만 그게 좋아 보일까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애들을 돈을 주면요, 예를 들어보자. 돈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어라. 근데 한 놈은 쪽쪽 해가지고서 다 또 달라고 또 사 먹고 또 달라고 또 사. 그것도 좀 얄미워, 그죠? 그래도 줘요. 뭐 몇 마디 하긴 하지만. 근데 정반대 사람이 자식 있다고 해서 주는 대로 모아. 주는 대로 하나도 안 써. 아, 그리고 딱 모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저보고 사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대로 모아서 아버지 드려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특할까? 아려, 아려. 부모의 마음은 아려요. 아, 이놈 새끼, 난 그거 없어도 돼. 사먹으라 할 때 좀 사먹지. 그걸 뭘 해가지고 나를 줘. 기특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자식 새끼를 잘 키웠어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애비의 어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좋아요. 사먹어라 그래요. 사먹으면서 아버지가 준 돈으로 설렁탕 먹는데 이렇게 맛있냐? 땡큐. 그리고 뭐 순대 하나 사가지고 와서 아이고 먹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가져왔어. 그러면 그거 기가 막힌 거지. 감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쫄쫄 굶으면서 다른 사람을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쫄쫄 굶으면 다른 놈이 나 또 먹여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면 딴 사람이 또 나를 도와야 돼요. 아니 왜 딴 사람은 그 엄한 짓을 하게. 나에게 있어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그것이 내게서 차고 넘쳐서 내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미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위가 있는데 마이클이에요. 아주 철저해요. 그 친구는 직장에서 갔다가 오면은 집안 청소 쫙 하는 것 그래야 이게 다 워킹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와이프가 이제 우리 딸이 저녁 해가지고 놓으면 그 다음에 설거지 싹 지가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 도시락 제가 딱 사요. 아마 우리 사돈이 보면 열불이 날지도 몰라. 아, 뭐 철저해요. 샤워해요?
그러면 왜 그 저 어 뭐야 그 자동차 그 앞에 유리창 닦는 거 있죠? 샤워한 다음에 거기에 그 물 얼룩지는 게 생길까 봐 싹싹 밀고 나와요. 우리 집에 한번 전기가 나가서 그 집에 가서 한번 내가 샤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아 이거 닦아야 되나? 제가 닦았겠어요? 안 닦았겠어요? 닦았어요. 아니 사위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에 외식 딱 정해진 액수만 딱 해요. 아 뭐 그거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좋지요. 근데 처음에 어떨 땐 좀 그래, 아이 자식 좀 쓰지, 어? 내 딸 좀 더 사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을 나만 충족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장하라는 것이지, 충족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금욕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에게 준 변화는 안목의 변화, 관점의 변화, 관계의 변화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데서, 꿍지는 데서 거기서 즐거움 가진 것. 아유, 저희 교회 어느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주인이 늘 인상을 쓰고 하신대요. 근데 늘 인상했던 것이 쫙 펴지는 시간이 있대요. 그게 마감 시간이래요. 마감하고 돈을 쫙 세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 집에 와이프도 모르는 데다가 깊숙이 넣는데요. 그리고 가끔씩 그분이 얘기했대요. 가끔씩 일어나서 잠아를 때는 쫙 세면 그렇게 좋대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뭐 에? 산에 올라가서 뭐 자기만 먹고 덮고 오는 무슨 우물인데 이거는 자기만 세고 살짝 덮어주는 그 즐거움 뭐 있겠지요. 아마 삭개오의 즐거움도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즐거움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이 즐겁다가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과 관계와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변화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전에 한번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나니까 소개를 해요. 아 이분은 미국에 뭐 어드미션 받았는 입학 허가 받으셨는데 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학위를 다 마치셨는데 이거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500명 목회 하시는데 다 포기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다 포기하시고 다 헌신하신 분이에요. 저는 선교사님들 존중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선교사님들은 그냥 있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목사는요, 목사가 사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복음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존중합니다. 그걸 전제한 거예요. 그런데 3박 4일을 하는데 다 한 100여 명 만나는데 다 그런 분들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려놓음 쓰신 분, 이게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문화가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려놓으려면 들어야 돼요. 든 사람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아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는 거 처음부터 안 가지면 어때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가지면 쪼다라 그래. 그래도 가졌다가 내려놓아야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챙기는 거예요? 아이고 겸손하구나, 아이고 헌신하셨구나, 이 소리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 배설물이라는데, 그런데 뭘 그거를 누가 얼만큼 했다고 난 그걸 내려놨습니다. 아니 배설물 내려놓는 게 뭐 이렇게 자랑이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넥타이 풀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와서 말씀을 듣는데 다들 뭐 이렇게 포기하시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제했어요. 존경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그러나 뭘 그렇게 포기하셨어? 아니 어드미션 받았다고 공부 다 할 것 같어? 아니 학위했으면 뭐 자비 그냥 생겨? 에? 한국 사람이 머슬렘 PhD 했다고 어서 교수 오라고 그래? 에? 아니 그렇게 500명 모이는 게 눈에서 아른아름 가지? 왜 지금 여기서 멀리 와 있다고 그러면서 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있는 지금 여기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이곳에 있는 이것이 그 어떤 것에서 느낄 수 없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서 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관점의 변화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아주 이상합니다. 염려라는 건요, 누가 셋대죠?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 셋더니 365번이 있대요. 범브렌트라는 분, 볼리비아, 불가리아에인가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감옥에서 셌는데 365번이 있다고 그래서 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근심과 걱정하는 일이 많아서 여기 이렇게 366번 윤년에 있는 달까지 챙기셨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상하지요? 염려하지 말는 거 몇 번만 읽으면 지루해요. 그런데 염려는요 매일 와도 새로워요. 여러분 어제 염려한 거 오늘 왔다고 저는 어제 오더니 또 왔네. 아이 자식 할 일 없나 보구나. 그래요? 늘 새로워, 늘 새로워. 그래서 염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나요? 아니에요. 문제가 오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참한 비굴함인데 그때에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신앙은 의도다. 그런 얘기예요. 강권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떤 기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멘 하십니다. 나는 처음에 아멘 안 했어요. 왜 아멘 안 했냐면 아니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감사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그 평강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내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셔야지. 아니 환경과 여건은 그냥 놔두고 내 마음과 내 생각만 바꿔줘? That's not fair.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요. 관점이 바뀌질 않으면 환경과 여건이 바뀐다고 해서 내 속에서 평강이 있질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유 이거 문제다 하는 것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혹시 부부지간에 이게 평생 연분으로 만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있죠? 아유 어쩌다가 저걸 만났나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그분 만나려고 언젠가 시간을 좀 뒤돌아보면 난리 부렸어요. 시집 안 가게 해주면 나는 뭐 죽는다. 뭐 지켜나가고 뭐 그 사람 없으면 나는 하루도 못 산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에?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민 오신 분들. 한국만 가면 다 잘 사는 것 같으죠? 전화만 하면 다 딜리버리 하고 뭐 아이고 그냥 방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올 때마다 아이고 나는 이놈의 이민을 와가지고 왜 이 생고생을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려고 그 미 대사관 앞에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이번 인터뷰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자기만 기도해?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다니는 직장 어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니는 것 같죠? 그냥 내가 그냥 왜 조금만 있으면 그냥 딱 때려치고 그냥 사표 딱 내고 아니면 가게만 딱 닫고 잡고 싶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이면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거 남주지 마세요. 내가 꼭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만 들어가게면 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달라진 것은 우리의 현상과 조건이 아니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 관점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돈을 움켜쥐면서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는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즐거워서. 다른 사람이 올까 봐 겁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 덤탱이 씌우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로서 이 사람이 살아온 그 법은 뭐예요? 로마 세법이었어요. 세법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서 그래서 뚱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긁어낸 사람이에요. 다 될 때 로마 세법을 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재산의 반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 거는 갑절을 갖게 돼 있어요. 한 군데만 갑절에 갑절을 갖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여건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 즐거움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 세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통한 그런 귀한 역사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다. 제가 30살 때는요 목회를 죽어라 열심히 하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미국 오기 전에 봉사할 때도 그냥 거의 일주일에 한 이틀 이상은 사무실에서 잤어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래야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 보면 나는 아주 못 쓸 그런 목사인 것 같아요.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싶은 마음에서도 꾹 참고 안 돌보는 척하고 돌보면서도 안 돌보는 척하고 해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40이 될 때 갑자기 내게 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A로 살게 하시는데 내가 이 B로 열심히 가고 어떡하나. 열심히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건 아닌가. 나이가 몇 살이시오? 아유 난 40인 줄 알았더니 40대는 그런. 그래서 보통 이직률이 많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경우에 40대 많아. 왜 그러냐면 방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 저도 고민했어요. 학교로 가야 되나 교단으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왜 그랬어요? 50이 되니까요. 50 됐을 때는 사실 목사 방향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본질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목회, 이 교회 본질에 대한 것에 치중해야겠다. 그리고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조금 안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뭐 수양에 잘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팜플렛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무슨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철저하게 뭘 준비를 잘하는 것보다는 본질에 예배하는 일, 말씀에 더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예, 귀했어요. 그런데요 이 비본질을 안 하니까 본질까지 못 오더라고. 이게 다 왜 하는지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60이 돼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제게 주는 은혜는 참 커요. 애들을 통해서 받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나왔다 가면은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림 그려서 뭐 웰컴 홈 뭐 이런 거 붙여놓습니다. 아,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갖다 쭉쭉 다 붙여놔요. 그게 무슨 작품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 나만 괜히 신나는 거예요. 왜 내가 신나요? 내 새끼가 했으니까.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 그냥 볼 때 하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하찮아. 근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랑 밥을 먹자고 그랬어요. 제가 밥을 먹자고 했더니 우리 큰 외손녀가 줄리아가 한 작년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킨더 다닐 때인데 지 아빠한테 그러더래. 이제 밥 먹으러 어느 식당을 간다 그랬더니 왜 우리는 밥을 먹으면 할아버지가 돈을 다 내 그러더래요. 저도 제가 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은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더래요.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네가 돈이냐 했더니 돈이 있다고 하면서 지 아빠한테 피기뱅크 제주저금 통해서 돈을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쿼러를 가지고서 왔어요. 식당에서 만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왔더니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 오늘은 자기가 밥을 살 테니까 아주 뭐 뭐든지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땡큐 어 고맙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시켜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페이하러 가재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주인한테 눈을 끔찍하면서 카드를 줬어요. 제 카드를 주고서 그리고서 오늘은 줄리아가 페이를 한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뭘 얼마냐? 그래서 내가 뚜리 쿠어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개 쿠어를 해가지고 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밥을 산 거예요. 에이, 돈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끝나니 할아버지 디저트 먹으러 가세요. 그래서 그 옆에 빵집으로 갔어요. 빵집에 갔더니 또 쭉 하더니 자기가 디저트까지 다 산대요. 어 그래 고맙다. 그리고 또 카드를 제가 싹 줬어요. 에이, 그리고서는 얼마 내겠어? 원 쿠어를 그랬어요. 그때 원 쿠어를 딱 해서 아주 뭐 이지 이런 표정이에요. 딱 흐뭇해.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저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한다, 감사한다. 만약에 그날 먹은 음식값을 다 얘기해 봤어요. 걔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75불이다. 그래봐요. 3쿼터스. 3쿼터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75불이 아니라 750불이라도 낼 수 있어요. 애들이랑 밥 먹는 게 너무 좋은데 내 새끼인데 뭐. 예. 그런데 걔가 쭈리코르를 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 할애비가 좋은 거예요. 아 목회가 이런 거구나. 내가 낼 수 있는 건 겨우 쭈리코르구나. 내가 낼 수 있는 건 겨우 원코르구나. 그런데 나는 마치 그거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당신 카드로 다 지불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변화, 그래서 이제는 움켜진 것에서 피는 것.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뭘 얻어갈까에 변화를 했어요. 병을 낫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오히려 주께로 자기의 것을 드려요. 드리면서 좋아해요.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에게 돈은 돈 이상입니다. 그건 생명이에요. 그의 삶이에요. 그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것. 신앙은 즐거운 거예요. 거룩한 즐거움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불러주시어서 주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이 참으로 귀한 구원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거룩한 변화들을 꿈꿉니다. 이제는 정말 더 즐거운 삶, 더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웠던 것들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즐거움에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이어져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